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옳은 거.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신청하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2번.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 대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이런 것들. 자, 제, 구, 비, 시, 설, 이런 것들.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이런 것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4번.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아까 총회의 정권사항이었죠.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발법 총회의 정권사항만 시험에 출제되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반드시 총회에서, 그 다음에 대의원의 선임과 해임도 총회에서, 그 다음에 5번.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없죠. 겸직 금지.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그래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이 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이렇게. 19번. 재건축 사업, 옳은 것. 재건축 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렇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 사업은. 그래서 틀렸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사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가.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 요건이 단지 안에서 할 때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랑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4분의 3. 그 다음에 단지 밖에서는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죠. 해서 개발법 조합도 인가받고, 정비법 조합도 인가받고, 주택법 조합도 인가받고, 싹 다 인가받죠. 근데 기억이 나시려나? 주택법 조합에서 신고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런 것들은 신고. 오케이. 그다음에 건축물의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아파트를 갑한테 주나 아니면 을한테 주나, 그게 그거죠. 주는 거는 조합원의 권리가 변경돼가지고 조합원이 갑이든 을이든 뭐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들 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죠. 갑이 받든 을이 받든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미한 사항. 그래서 옳은 거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안전 등단에 드는 비용은 시 도지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릴 때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 진단을 하는 시기는 첫 번째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이때 하고 두 번째는 요청이 있을 때, 요청 시에 안전 진단을 하죠. 그리고 요청할 때 동의 요건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요청했죠? 이반권자.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는 요청을 위반권자한테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이 사람, 위반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원칙은 위반권자. 위반권자가 시장, 군수, 등이었죠. 해볼까요? 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을 입안하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했죠? 그렇죠. 저번 주에 배웠던 게 생각이 날 리가 없죠.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특별시, 광역시, 시. 서울시에서, 인천시에서, 광명시에서 기본계획의 정비사업의 대상 지역들을 딱딱 정해놓는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는 21년부터, 여기는 22년부터, 여기는 25년부터 사업을 하자라고 정비 예정구역을 정합니다. 각 예정구역들마다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정비계획을 입안을 하는 거죠. 해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입안권자입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시장, 군수 등. 이 시장, 군수 등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그리고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자기가 직접 구역을 지정하는데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광역시의 군수는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라고 해서 지정권자는 특, 광, 시,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바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원래는 구청장 등이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을 해주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 안전지점에 붙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이렇게 시장, 군수 등이 이렇게 정비기금에서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시장, 군수 등이 공공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번. 재개발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에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누가 하죠? 시장, 군수 등.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에는 일부 건축물의 전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자, 요건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입니다. 재개발 구역이면 건물들이 쭉 있겠죠. 이 기존 건축물을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죠. 그리고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고 나서 철거하고 나서 이 위에다가 새로 자기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무조건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존치하기로 하거나 아니면은 요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쓰자라는 내용으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물을 모두 다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 건물은 존치 내지는 리모델링 하기로 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유재석 노래에 보니까 사랑의 재개발 거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모르십니까? 싹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건물은 존치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노래가 잘못됐죠. 제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데 싹 다 갈아엎는 건 아니고 일부 건물은 존치 리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3번.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건물이 아닌 부대 복리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는다. 자,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받는다 라는 거는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신고하는 건데 요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받은 거 변경할 때 인가하는지 신고하는지 이런 것들 나오면은 아, 경미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애매하겠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4번.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는 지자체의 건축물을 임시 수용시설로 임시 거주시설 임시상가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임시 거주시설이나 임시상가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된다. 공짜로 씁니다. 공짜로.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조합이 시, 도지사 또는 주공 등에게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일단은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우선 인수를 하고 나서 근데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관리에 이제 무리가 있다. 내가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는 국장에게 주공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인수자가 무조건 주공이 되는 게 아니라 해설해 보시면은 조합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우선 인수해야 되는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예산, 관리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장에게
야, 주공한테 이거 사달라고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아까 읽었던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에 여기 책에도 많은 내용이 생략되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한데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21번 조합 옳은 것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 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조합장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그냥 동의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구 재개발에서는 4, 3, 2, 1 재건축은 4, 3, 4, 3, 4, 3, 3, 2 이런 것들 동의서를 제출하는 거지 조합장 선임 동의서 이런 걸 제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했을 때, 이럴 때. 그다음에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선임된 이후에 판명되면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당연퇴임. 개발법은 다음 날, 정비법은 당연퇴임. 그다음에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 할 수 없고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그다음에 5번 관리 처분 계획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20% 아까 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의사 정격수죠. 원칙. 조합을 조합 총회를 개최하려면은 1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창립 총회, 두 번째는 사업 시행 계획서, 사업 시행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 요까지는 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하나 더 대통령령에 나오는데 그게 정비사업비입니다. 정비사업비. 그래서 시험은 요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요건 대통령령의 내용이니까 정비사업비 요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총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 한 김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원칙이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경우가 여기 2번 3번 사업 시행 계획이랑 관리 처분 계획 요거는 과반수가 찬성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경우가 사업비가 얼마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라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요거니까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바르게 나열한 거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죠. 왜죠? 왜? 밖에 아닌 지역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소유자는 무조건 4분의 3이었죠? 그 다음 왜 4, 3, 3, 2 4, 3, 3, 2 요리 순서대로 4, 3, 3, 2 이렇게 다음에 23번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모두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4번 기준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둘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했을 때는 몇 개 주죠? 하나 한 개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하나를 주는 게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덜 줄 수 있죠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를 기준으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얼마만큼?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그 다음에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는 안 줄 수 있다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때 원칙은 한 개 주죠.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주고, 여러 명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도 하나 주고. 근데 둘 이상이 하나에 뭘 공유하고 있을 때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죠? 토지. 토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했을 때, 두 명 이상이. 책을 한번 보죠. 이건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278페이지. 278페이지. 거기, 뭐, 종류 등이라고 돼 있는 칸에 6번, 7번. 6번, 7번. 6번, 이게 원칙이죠. 1주택 공급의 원칙. 해서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두 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하나만 공급한다. 이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해서 기억해. 두 명 이상이 하나에 뭘 공유하고 있을 때?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몇 개 준다가 아니라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하는 경우. 해서 다주택 공급은 무슨 사업에만 따라오죠? 재건축 사업에만. 해서 과밀역 재건축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가진 것만큼, 다만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이게 이제 방금 지문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주공 공공한테는 가진 것만큼, 그 다음에 디귿에 원 플러스 원이죠. 이게 종전주택의 권리가액 내지는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한 개 주고 한 개 더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개 더 주는 거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얼마 동안 전매가 안 되죠?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봤던 거, 과밀역 재건축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은 몇 개까지?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근데 과밀역 재건축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소유한 주택의 범위 안에서 몇 개까지? 3개까지. 그래서 3주택 이상 공급하는 건 재건축 사업에만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한 개만. 한 개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25번 문제. 역시 이것도 경미한 사항입니다. 25번 문제도. 이건 한번 읽어보죠. 이게 경미한 사항의 힌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면 1번.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데 변경이 되는데 뭔가 분양 설계를 안 바꿔도 되죠. 분양 설계를 안 바꿔도 되니까 경미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2번.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에 관한 판결에 따라, 판결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판결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결한 거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바꿔야 됩니다. 신고만 하고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같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취지가 뭐냐면은 5번. 정관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바뀌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지는 정관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이 바뀔 때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냥 바꾸면 됩니다. 신고하고. 이렇게. 다른 것이 바뀜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뀔 때, 이럴 때는 신고하고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거. 원래 주택을 분양받을 사람인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람한테 임대주택 줄 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요게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건데, 이걸 왜 보는지는 4번 이거 하나 보려고 보는 겁니다.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거기 밑줄,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계산착오, 착오로 바뀌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은, 다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경미한 사항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경미한 사항이 있는데, 뭐 불이익을 있는 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요런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뭔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사업구역의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측량 등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구역을 변경하는데
뭐 얼마 안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업구역의 경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구역의 경계의 변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원래는 사업구역인데 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다 보니까 경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만큼은 줄어들고. 그럴 때는 이건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 경계의 변경이 있을 때, 사업구의 경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거나 경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힌트입니다. 힌트.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거나 경계의 사업구역의 경계의 변경이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거, 이게 아까 기준이 그겁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가로 안에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거 기준일의 다음 날 기준으로. 그 밑에 기준일을, 요 밑에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네. 기준일이 다음 날을 기준으로, 영영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로 안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라고 했죠.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1번 한 필지의 토지가 수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쪼개졌죠. 그럼 소유자 수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이죠. 구분소유의 대상이 안 되는 주택인데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럴 때는 소유자 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대지였는데 건물을 새로 건축하면은 나대지 토지 소유자만 있다가 그 위에 건물 소유자가 새로 생기겠죠. 역시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수 개의 필지의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로 합병이 되면 이거는 소유자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번 정답. 그래서 소유자 수가 늘어날 때는 기준일이 다음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데 소유자 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랑 주택으로 분리해서 소유할 때도 역시 소유자 수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27번 조합, 틀린 것.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몇 명? 한 명. 공유니까 한 명. 그 다음에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가 없죠. 이게 겸직 금지 의무. 그 다음에 당연 퇴임된 조합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죠. 그 다음에 조합의 이사는 당의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죠.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다른 임원들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자,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크게는 네 가지 정도 있었죠.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첫 번째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죠.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하죠. 시공자, 감리자 이런 거 아닙니다. 설계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 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이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준비 업무를 하게 되고 이 준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의였죠. 동의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 후 인가전, 이때 뭘 개최하죠? 동의 후 인가전, 이때 창립총회를 개최하죠.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정관을 여기서 뭐 한다고 했죠? 확정을 합니다. 정관을 여기 창립총회에서 확정을 하려면은 당연히 추진위원회가 초안을 작성을 해놔야 여기서 정관을 확정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사람도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이 정관이라는 거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확정이 돼야 되니까 그 초안도 당연히 추진위원회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가 전에 정관이 확정이 되니까 그럼 초안도 당연히 추진위원회가 작성을 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역시 인가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니까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략적인 장비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맞죠? 이것도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 계략적인 거지 사업 시행 계획서를 확정하는 거는 조합 만들어지고 나서 총회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계략적인 것만.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의 징구. 징구가 이 동의 받는다 이 말이죠.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지금은 이제 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글화 했는데 옛날 말이죠. 징구.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조합원의 분담 내역은 아직 만들어진 조합원도 모집도 안 했는데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외우진 않았지만 요거 우리가 외운 건 요거밖에 없지만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사업을 절차를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양 자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공고를 하죠. 분양 공고를 이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자, 분양 공고라는 건 일간신문에 다 분양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일간신문에 분양 신청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분양 신청자가 될 수 있는지, 재개발 구역에서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뭐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방법, 어떻게 분양 신청하는지, 서면 동의서를 가지고 뭐라고 권리 증명서 같은 거 제출해야겠죠. 그런 방법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당연히 공고에 나와야겠죠.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정하는데 이날까지 분양 신청하시고 어떨 때 분양 신청할 때는 방법 이렇게 분양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양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내역. 분양 대상인 어떤 토지들 내가 이 정비 구역에서 어떤 무슨 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 사이에 요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분양 대상자 별 분담금의 추산액 요거는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통지를 분양 대상자가 되게 많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그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분담금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공고를 해야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도 외울 수는 없는 거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공고라는 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건데 내가 얼마 내야 하는지 권리자들이 얼마 내고 얼마 받고 이런 것들을 일간신문에 굳이 공고를 할 필요가 없고 개별적으로 통지만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사업의 절차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 분양 통지, 분양 공고 요거는 사업 신계 인가 하고 나서 분양 신청할 사람들 요거 보고 분양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담금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공고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사업 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는다. 준공인가는 누가 할까요?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할 때는 동별, 세대별,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택법에서 임시사용 승인할 때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소유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이 고시를 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에 권리가 확정이 되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에 사업이 완료된 거니까 그 이후에 이거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있었죠.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몇 년? 2년.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년. 그 다음에는 뭐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사업을 못하니까 그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사업 안 할 거니까. 근데 사업 완료로 해제가 될 때는 조합 설립,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 완료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조합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 정비구역 뭐 2년, 3년, 5년 안에 사업 안 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거나 직권으로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동의,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직권으로 해제할 때, 그렇게 해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중도에 해제가 될 때는 조합 설립이나 추진의 구성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해제가 될 때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다음 날에 해제가 될 때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근데 앞에 우리가 정비구역이 직권으로 해제되거나 취소될 때, 그럴 때 해제가 될 때는, 그럴 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그때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업 다 끝나고 나서 해제될 때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5번.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비용 부담은 국계법에서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 정도만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답은 찾을 수 있는데, 그 비용 부담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거랑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하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N은 새 거는 누가 가져가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소. 그 다음에 예전의 거는 그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하고, 행정청일 때는 무상으로 귀속되죠. 그런 것들. 그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원칙은 사업비용을 부담하는데 뭐 이 사업비용 역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국계법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내용들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보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건축법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